연습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한국어로 드시고 계시면은 저희는 그냥 편하게 연습을 네? 아까 잘했다고요? 뻥이에요. 저건 뻥이에요. 아, 잘하지 않았거든요. 아, 처음 봐서, 막, 처음 보신 분들은 좀 그랬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 한참 못 알아서 한번 일단.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연습. 갑자기 공연이 이대로 시작될 것만 같은 분위기랑 기운은 뭘까? 맞춰본 리허설이었고요. 왜 맨날 뭐 리허설만 해? 너무 긴장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다음 달부터는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여성 댄스 팀 레이디비고요. 원래 6인조로 활동 중인데 오늘 한 친구가 함께하지 못해서 5인조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2부 첫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브분들 좋아하시나요? 네! 오! 네. 이렇게 힘든지. 한국 치니까 쉬는 시간에 못 치니까 힘든데? 네, 다음 곡은, 아니, 첫 번째 곡은 아이브분들의 헤어나는 곡을 저희가 오프닝으로 열어서 2부를 내화해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
네, 저희 또 2부 10시까지 즐거운 공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뒤에 통로에 방해가 되면 안 돼서 저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초록색 선도 있고 저 이렇게 레드로드라고 이렇게 버스킹 종이 형성됐잖아요. 네, 더 앞으로 와주셔서 봐주셔도 되거든요. 동생들 가서 유빈아 여기. 네, 앞으로 와주셔서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이제 가게가 막으면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이부 첫 번째고 아이브의 헤어나는 곡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응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내일 쉬니까 더욱더 크게 화이팅하게 여기서 기운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푹 쉬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데 막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 hide that I won't eat. Wait a minute, it can move here, listen to me. 네, 여러분들 저희는 댄스 팀 레이디 P라고 하고요. 원래 6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명이 빠져서 5인조 5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빈자리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로 채워 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아세요? 아세요? 네.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해 볼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네. 요쪽은 진짜 완전 100점 만점에 150점.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오! 100점 만점에 150점.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오! 100점 만점에 150점. 총합 450점 난리 났는데, 그러면은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건 이것도 저희 450점 맞게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오늘 호응이 없으면 눈물 닦으려고 했다. 이거 좋고. 맞아, 눈물 닦기 용이에요. 눈물 닦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저희도 450점으로 아까 연습을 했던 유리구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큰 박수 해주셔야 저희 안 떠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정말요? 그러면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유리구슬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 같이 박수! 어떻게든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허용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 좋아요. 그러면 다음 곡은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여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르세라핌 분들 좋아하시나요? 네. 네, 르세라핌 분들의 스마트라는 곡인데 이거 굉장히 뭔가 약간 여름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르세라핌 분들의 스마트라는 곡 아주 청순 가령까지는 아니고 그냥 청까지만 한번 청순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스마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원나비